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대교가 붕괴되고 도로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에 대한 폭우와 토사지의 경계 경보는 일본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일본 기상청은 인구 370만 명의 일본 관동 동해 지역에 속한 시즈오카 현에 폭우와 토사지의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틀 전인 5월 25일 수요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현의 폭우 경보와 토사지의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작년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토사지에 대한 경보를 먼저 발령하는 이유는 작년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의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양의 폭우가 내리면서 토사지의 피해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틀 전인 5월 25일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후쿠시마에는 강한 소용돌이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차가 뒤집히고 날아갔으며 우박도 내리면서 날씨가 급변하였습니다. 후쿠시마현 니엄마스시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차가 날아가 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오른 직후에 이 내동댕이 치진 이 차에는 다행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차를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토네이도였습니다. 5월 25일에 후쿠시마현 니엄마츠 시내의 최고 기온은 29.3도였는데 이것은 보통 7월 하순 정도의 더위 수준으로 올해 제일 더웠습니다. 그런데 상공에는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 강한 한기가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져서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5일에 후쿠시마현 니엄마스시를 강타한 것은 토네이도뿐만 아니었습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의 많은 우박이 떨어져 창문들이 깨졌으며 거센 비바람이 지나가자 기와가 날아가 지붕은 드러나고 자동차 유리창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러한 날씨 급변은 5월 25일 일본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일본 나라현에서는 손가락 정도 크기의 우박을 맞은 것 외에 나가노현에서도 우박 섞인 강한 비로 인해 침수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뒤인 또한 어제 5월 26일 오후 5시 20분에는 일본 에이메현에 기록적인 단시간 폭우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이난초 부근에서 약 120mm, 오와지마시 부근에서 약 1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제 에이메현에서도 토사지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에이메현의 토사지의 경고 레벨은 레벨 4입니다. 절벽 근처 등 토사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에이메현 주민분들은 빠른 피난을 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정촌에서 발표하는 피난 지시 등의 정보에 주의해달라고 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27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27일 오전 신속하게 토사재해 경보가 발령된 관동지역 시즈오카 현 역시 작년에 큰 토사지의 피해를 당했던 지역이기에 긴급으로 오늘 오전에 일본 기상청에서 토사지의 경보를 발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7월 3일에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온천마을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는 하루아침에 재난 현장이 됐습니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아즈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대형 산사태로 22명이 사망했으며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아타미시 대피소의 76살 아타미시 주민 다미카와씨는 실제로 산사태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집이 무너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즈오카현 이즈산 주변은 경사가 가파르고 평소에도 토사지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인데다 2, 3일 이틀간 집중호우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시즈오카현에
오늘 5월 27일에 또다시 집중폭우와 토사재 위험경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특히 후쿠시마는 약 두 달 전인 3월 16일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이후에 두 달 동안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에 토사재의 피해에 대해 더욱 위험한 지역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